아 저는 그리고 그 저한테 모욕감을 준 조교가 그 일산 예비군이라는 탑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방송국에 글을 올렸더라고. 자기 못 갔다고. 그러면은 그 새끼가 아니고 딴 새끼라는 건데. 아 일단은 서플맨은 그 가가지고 어 그때 시청자분이 차 태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로 오셨어. 집 앞에 교회로 오셔가지고 왔다갔다 막 태워주시고 그랬어. 그래서 8시에 만나가지고 버거킹에서 와퍼 주니어 세트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아 근데 그 제가 군복이 안 맞거든요. 안 잠기거든요. 그래서 복장 검사를 하는데 나를 기억하시더라고. 매년 오는데 이 새끼가 군복이 안 맞으니까. 아 그래도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는 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이러면서 나는 바로 들여보내줬어. 아 들어가가지고 아 존나 피곤하잖아요. 그 잠도 잠을 자긴 했는데 군복 입고 가면 존나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엎드려서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씨야 뭐지? 이러고 있다가 몇 초 뒤에 와가지고 그분이 아 이건 조교 얘기 아니고 시청자분들 좀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혹시 그 타연님 맞으시죠? 이러시더니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분 알아보신 분 있는데 아 그리고 한 분은 아 존나 싸움 잘하게 생긴 그 군복도 하얀색이었어요. 뭐 특전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입은 분이 존나 쳐다보더라고. 그 훈련 봤는데 그 약간 각개전투 같은 거 훈련 봤는데 존나 째려보더라. 아우 씨 내가 얼굴이 띠껍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분 눈을 안 마주쳤어요. 최대한 눈을 안 마주쳤는데 아유 싸움 걸까봐 싸움 존나 잘하면 어떡해. 딱 봐도 몸도 막 우락부락하고 싸움 존나 잘하게 생긴 아저씨였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앉았더니 그 방송하시는 분이죠?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신기하다고 막 그러다 조교 얘기는 좀 있다 나와요. 그렇게 시청자분들 좀 만났어. 그 아까 처음에 봐 그 같이 갔던 탑박이 말고 다른 분은 나중에 커피 사다 주시면서 아우 사연이 너무 신기하다고 어? 자기 뭐 연예인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너무 신기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자기가 타연님만 딱 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존나 신기하다면서 막 그렇게 점심시간 끝나고 아예 MSG 아니에요. MSG 아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제가 요 생각할수록 아이도 화가 나는데 갑자기 그 정신교육을 받고 정원교육이라 그러나? 그거 막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오더니 저기 그 선배님? 이래가지고 어 씨발 나 뭐 잘못했나? 그날 제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크레모아 그것도 탈락 아 그것도 떨어지고 사격도 떨어지고 사격 거의 뭐 씨발 종이 사방으로 빵꾸 나가지고 그 선배님 혹시 BJ 타연님 맞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걔가 그 일산 예비군이라는 그 탑박인 줄 알았어. 집에 오기 전까지. 그랬더니 자기랑 자기 선임이 너무 팬이래. 그럼 사인 좀 해달라는 거야. 그 메모장 하나 뜯어와가지고 아 그 되게 고마웠지. 그래서 사인을 내가 이거 그림판으로 보여줄게요. 아 예비군 갈 때마다 알아보는 분이 있어서 좀 뿌듯해. 제 사인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나보고 트위치 TV 만세를 적어달래. 그래가지고 난 또 적어줬어. 어? 그 조교 새끼가 아 조교가 트위치 TV 만세라고도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굴 아니에요. 같이 갔던 그 SM5 탑박이 형이 인증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줬어. 그래가지고 선배님의 힘을 보여주려고요. 지금부터 이제 민원을 넣을 겁니다.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님들.
그 친구가, 아, MSG 진짜 안 넣는다니까! 아, 진짜 구라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님들? 예? 아, 진짜라니까? 아, 장난이고. 아, 이거는 진짜인데, 신고한다는 건 구라예요. 이건 진짜야. 아, MSG야, 진짜, 나. 다걸수 있어요, 님들! 아, 뭐, 어떻게 인증할까? 뭐, 얘를 영창 보내면 인증되는 건가요, 님들? 지금 내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조교가, 어? 일산 어디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교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저는 삼성에 다니는데, LG를 강제로 찬양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요? 아 진짜야.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지금 어? 5분 동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5분 동안 보여드리면은 믿으실래요? 어? 아니 아, 님들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아, 그러면은 아, 저 진짜 아, 내가 사진을 안 찍어왔어. 근데 핸드폰을 거두니까 같이 갔던 타파기랑도 그분은 사진을 찍어갔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요, 님들. 그래가지고 하나도 인증이 안 되네. 아, 그러면은 아, 이 사진은 있다, 님들. 이 정도면 이 정도 못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을 만해? 예? 예비군 간거 인증. 아, 이거 작년 사진이야! 이거 핸드폰 내기 전에, 깨빈의 앞에서 찍은 건데.